통신 기술이 없는 외계 행성에서 5년을 거주를 한다면 10억을 드립니다. 의식주 가능하고 인터넷 전화가 불가능해요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혼자 가야 돼요. 일단은 혼자? 혼자? 뭘 어떻게 해야 돼요? 뭐 그러니까 외계 행성에서 그냥 5년을 거주하는 거예요. 네, 뭘 하면서 지낼 것인지? 그거는 뭐? 인터넷이랑 그런 것도 안 되고? 안 되고. 아... 책은 읽어도 되는. 아, 그럼 다른 건 다 됩니다. 아, 그러면은 평소에 책을 잘 안 읽기 때문에 어차피 할 것도 없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, 대신 영화는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 다운을 받아서 미리 좀 많은 영화를 다운 받아서 가서 요즘에 조금 일에 쫓겨서 못 하고 있던 그 여가 활동들을 좀 여유롭게 좀 할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안 사는 쪽으로. 안 사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저는 이제 통신이나 인터넷 이런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생의 뭐 행복감과 재미를 위해서는 5년에 10억 정도는 저는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현재 삶이 좀 지치고 조금 무료하고 좀 힘들다고 한다면 5년을 그 외계 행성에서 좀 힐링을 하면서 10억을 받고 좀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? 이게 5개월 정도면 괜찮은데 5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해요. 한 1년 정도면 1년에 20억? 안 해요.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 일단은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요, 제가. 그래서 누구랑 연락을 해야 되는데 5년 동안 그럼 나 혼자 있는 거예요. 내가 봤을 땐 정신병자가 돼. 그거는 사람이 한 1년, 내가 한 달 정도 연락을 좀 많이 안 하고 살아봤는데 아, 그거 못 버텨요. 5년 못 버팁니다. 현실적으로. 네. 자, 외계행성이잖아요. 네? 만약에 그 갔는데 안 간다니까요? 만약에 갔는데 외계행성에도 어쨌든 뭐 누군가가 살고 있잖아요.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? 이게 참 되게 만화 같은 생각인데 일단은 뭐 언어가 통하지도 않고 뭐 제가 일단은 우리 지구촌 사람이 그 영어도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외계어를 만약에 한다라고 치면 뭐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이제 통신 기술이 없는 이제 외계 행성에서 만약에 5년을 거주하면 네. 10억을 준다고 하면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. 5년에 10억인데. 이제 제가 생각 그 다른 사람이랑 인터넷이랑 전화가 없으면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인간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랑 말이 있듯이 혼자서는 살아가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.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돈을 같이 쓸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래서 약간 돈을 버는데 약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어요. 5년 정도 그냥 네.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감옥에 가도 어쨌든 연락이 안 되는 것처럼 네. 그냥 5년 정도 그냥 감옥에 간다고 생각하고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신 분들도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약간 5년이라는 게 숫자가 오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하루도 길고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 군대 한 1, 2년 그것도 굉장히 길다고 느껴졌는데 5년 동안이라고 하면 연봉 이제 2억이라고 해도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. 아 이건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통신 기술이 없다는 거는 그 외계 행성 자체가 지금 기술 개발이 많이 안 된 약간 좀 낙후된 그런 행성이 아닐까 싶은데 5년에 10억이라고 한다면은 좀 고민이 되겠지만 그래도 전 안 갈 것 같아요. 뭐 내가 그냥 아주 여유 있게 살고 그리고 뭐 좀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외계 행성에서 통신 기술 뭐 전화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여유롭게 조금 힐링을 한다고 한다면 뭐 가볼만은 하겠지만 아직 선뜻 간다고 가기에는 조금 확신이 좀 안 서는 것 같아요. 저는 안 갈 것 같아요. 이유 들어볼게요. 우선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10억의 가치와 5년의 가치를 생각을 했거든요. 그 5년 안에 제가 10억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사실상 돈은 저한테 그렇게 큰 가치가 안 되거든요. 근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나 그런 거에 오는 저의 행복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0억과는 맞바꿀 수 없다 생각합니다.
심지어 그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. 말 그대로 외계행성이라는 것이 우주잖아요. 저희가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? 저한테는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. 네. 통신 기술이 없는 이제 외계 행성에서 5년을 거주를 하면 10억을 지급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. 일단 외계 행성이라는 게 정말로 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정말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고 생각하고요. 사람이 이제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그게 큰 시간이라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저는 5년을 충분히 투자해서 게다가 10억이란 자산도 얻을 수 있고 그 5년을 투자해서 훨씬 그 이후에 삶에 더 윤택함을 부여한다라고 할까요? 네, 절대 그 5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된다라면 저는 좀 반대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. 네, 실제로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린 일이지 않습니까? 근데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상황에서 외계행성을 가서 5년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10억 줘도 안 갈 것 같아요. 그냥 거기 가면은 좀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아서 돈은 못 벌어도 사람이랑 부대껴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저는 받을 것 같아요.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원래 조용한 걸 좀 조용한 걸 좀 좋아하는 성격이고요. 남들과 이렇게 좀 부대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성격이라서 저는 받고 갈 것 같아요. 네. 것 같다. 이제 10억이라는 돈이 주는 게 되게 크잖아요. 금액 자체도 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주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한번 갈 수 있을지 말지 하는 경험이기도 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가볼 만하지 않을까요? 저는 우주에 대해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10억보다 한 100억은 줘야지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. 아, 10억으로는 모자라다? 네.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저 혼자 계시는 걸 좋다고 하셨는데 네. 그래도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. 혼자 있으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5년이 그렇게 짧은? 아니,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1년도 금방 가잖아요. 5년이라고 금방 안 가겠어요. 그리고 워낙에 좀 남들과 어울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해서 저는 5년이 그렇게 길 거라고 생각하네요. 이것 또한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행성 그쪽에서 이제 경험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10억을 받지 않아도 행성을 가고 싶네요. 이유는 언제 한번 이제 행성에 가서 이렇게 살아보겠습니까? 네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네, 뭐 항상 도전적으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고요. 10억을 받는다고 해도 거기서 또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런 발상은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저는 행성으로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10억이라는 금액 자체도 5년이란 시간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 같고 생각보다 5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엄청 긴 시간이기도 하잖아요. 근데 그렇죠. 그 시간을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외계행성에서 뭐 저 혼자 있는지 아니면 여러 명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다는 것 자체로서 되게 사회적인 그런 박탈감이 들 것 같아요.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. 그래서 내가 소중한 사람들이랑 그런 소통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. 거기가 외계 행성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달 정도면은 한 달 이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갔다 올 만큼 참을 수는 있지만 5년이란 시간은 그런 사회적인 격리 기간으로 보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뭐 10억을 넘는 돈을 준다 하더라도 고민이 엄청 될 것 같습니다. 저라면은 거기서 거주할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지금 핸드폰이나 이렇게 좀 통신 기술이 많이 발달한 게
솔직히 2000년대 이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게 없었어도 사람들이 잘만 살았고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충분히 5년 정도라면 충분히 살만하다고 생각됩니다. 외계 행성이랑 나 혼자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. 뭐 지인이라든지 뭐 연락이 안 되는 건 당연하고 그러면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이겨내실 것 같으신지. 뭐 요즘에 군대만 하더라도 더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1개월 그 이하 아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뭔가 잘못을 저질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깜빵이 되는데 간다고 쳐도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 그냥 마음 편하게 제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냥 5년 동안 어디론가 간다 근데 자유로운 감방을 간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. 아 그게 어디예요? 가고 싶은데 바로 가고 싶은데 그냥 근데 그 이제 저는 책이 있던가 아니면은 같이 사는 사람이 있던가 혼자 딸랑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. 예, 통신은 없어도 되는데 좀 뭐 서울거리라든지 뭐 아니면 뭐 논이라도 매든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차피 거기 통신 없는 거는 이제 남직네들은 한 20개월 지금은 이제 폰을 쓸 수 있지만 우리 또래 남자들은 또 없는 곳에서 살았잖아요. 그거 한 번, 두 번 정도 따면 되니까 예,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외롭거나 이런 거를 다 군대나 이런 걸 갔다 왔기 때문에 네.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. 네, 그거 했던 걸 한 두 번 반 정도만 하면 되니까. 네. 그래도 외계 행성은 진짜 혼자 있어야 되고 전화나 이런 게 아예 안 되잖아요. 더 외롭다니까요, 군대랑.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사람이 없고 혼자 따로 똑 떨어진다면은 못 갈 것 같아요. 대신에 이제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뭐 읽을 책 아니면은 같이 사는 사람들.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논이라도 맬 수 있던 게 이렇게 잡일이라도 좀 할 수 있으면 되고 아니면 못 갈 것 같습니다. 아 네 저는 갈 수 있습니다. 뭐 가서 어떻게 그럼 5년을 보내실 건지 일단은 저 개인적인 취미가 캠핑이랑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막상 불편하긴 하겠지만 뭐 꼭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보를 많이 받는 편은 아니에요. 책이나 뭐 알고 있는 지식, 그냥 이랬으면 어떨까, 저러면 어떨까라는 시도를 많이 하는 편이라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러면 5년이 지나서 10억을 받는다면 그 10억으로 뭘 하시겠어요? 아 이건 어렵다. 5년이 지나서 그 돈으로 10억을 받았다. 뭐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생기든지 아니면 그런 걸 찾든지. 안 갈 것 같습니다. 이유 들어볼게. 일단 통신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현재로서의 그런 통신을 이용한 삶, 뭐 핸드폰이든 뭐 컴퓨터든 게임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없어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매우 지루할 것 같아요. 물론 5억이라는 돈은 꽤 흥미로운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삶을 더 만족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. 외계 행성에서 산다는 건 그래서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.